네, 오늘은 단원기아의 너구리 장학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승인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해로 시작한 게임에서 처음 이렇게 이겨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제 1세트에는 그야말로 탑 라이너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졌어요. 뭐 이렇게 탑 선수들 서로를 보면 특히 조금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. 좀 원래 좀탑 라이너들의 성향일까요, 그게? 일단 구도 자체가 되게 민감한 구도인 것 같아요. 예민한 구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서로 좀 많이 싸웠던 것 같고, 실제로도 두두 선수가 되게 공격적인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양팀 선수가 두 번씩을 서로 잡았는데 하필 이제 마지막으로 잡혔을 때 이제 게임이 좀 패배로 이어졌거든요. 당시 혹시 좀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그 전턴에 한번 싸웠었을 때 데미지를 보고, 아,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그건 존야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존야가 안 나오면은 내가 한번 뚫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조금 급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, 약점 세 개로는 안 죽더라고요. 벽에 붙으니까. 그래가지고 그런 딜계 산 부분에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2세트에도 그래서 좀 강한 챔피언을 꺼낼 만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이온이라는 챔피언을 선택했어요. 근데 또 이제 바텀 로밍을 갖다가 손해를 많이 봤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바나가 더 이득을 많이 봤음에도 오히려 솔로킬을 냈거든요. 혹시 그때 어떤 상황이 어땠는지. 일단은 바텀하고 갔다 왔고, 근데 저희 두꺼비까지 시바나 먹어가지고 랩차가 조금 나긴 했었는데, 시바나가 이제 그때 집은 못 갔다 온 그런 상황이어서 템은 오히려 제가 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랩차는 조금 나고, 근데 제가 이제 궁극기가 마침 딱 돌았을 때 시바나는 궁극기가 없고, 그때 전령 가지고 이제 서로 밀당하다가 비교하면서 하다가 좀 각이 보여서 딱이 된것 같습니다. 그 6렙 로밍은 만약 실패했다면 조금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좀 시도했고 성공을 했어 그리고 이득을 봤어요. 혹시 또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하게 됐나요? 저희 팀 미드가 갈리우라서 이제 궁극기도 봐줄 수 있고, 그때 바텀 웨이브도 들어가고 있었고, 사실 탑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급하는 좀 바텀이 되게 잘 크냐. 저희 팀은 저희 제리를 키우는 게 목적인 그런 판이어가지고,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제리 키우면 좀 이득이다 이런 생각으로 로밍을 간다고 했었습니다. 제리우미가 지금 7전 전승이었고 오늘도 승리를 하셨는데 좀 제리우미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해요. 제리우미는 일단 리턴이 확실하게 좋은 것 같고, 근데 그거에 비해 확실히 초반 라인전이나 다이브 압박 이런 게좀 많이 심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케어를 잘 해줘야 되는 게좀 팀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 3세트에는 세주안이를 하셨는데 세주안이를 하면 유독 조금 너켈 듀오에 좀 시너지가 잘 나오는 듯한 느낌이거든요. 실제로 좀 그런가요? 오늘은 사실 저는 뭐 잘한 건 없었던 것 같고, 진짜로 진심으로 바텀에서도 좀 그냥 좀 턴이 어떻게 좀잘 넘겨져가지고 건부가 턴이 좀 많이 나가지고 그걸로 탑에 갱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여유가 있게 갱턴이 나가지고 좀 편하게 많이 했던 것 같고, 건부가 그냥 갱도 잘해주고 타워도 잘 밀어주고 안타도 잘해주고, 그래서 좀 많이 잘해준 것 같아요. 다음 경기가 이제 KT 롤스터예요. 요즘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. 근데 주의해야 할점 혹시 KT가 이제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고 이제 바텀 캐리 게임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, 그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파괴력이 KT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, 근데 이제 제가 할 일을, 아직 좀 오늘 경기를 막 했을 때좀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해서 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또 이제 KT 선수 한번 칭찬해 주신다면. 탑 라스칼 선수가 되게 이런 바텀 게임을 그냥 만약에 좀 확정적으로 하게 되는 느낌이면 좀 되게 압박도 많이 느낄만 하고 한데, 그 과정에서 철벽을 라스칼처럼 단단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, 네, 라스칼 선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뭐 이런 질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너구리 선수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훨씬 경기력이 좋아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쇼메이커 선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좀 너무 짧은 거는 좀 지금 옛날에 해봤었는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부담스럽다. 혹시 팀원들한테 한번 권유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? 진짜 저만의 진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도 좀 많이 짧게 잘라가지고요. 예, 함부로 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시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. 예. 한 시점에서 단원기아를 한번 돌아본다면. 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, 아쉬운 생각밖에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좀 마음에 만족할 만한 경기도 많이 없었고, 좀 그래서 되돌아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좀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, 지금.
네. 팬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. 항상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 네, 다음 경기 좋은 경기로 할 수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, 파이팅! 파이팅!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